것은 해석해야 돼. 선포관대 뭐만 것, 유물사는 무엇 혹은 어떤. 무조건 해석해야 된다. 선생님, 지금 제가 좀 좋은 질문 한 것 같은데, 선포관대 맞지? 얘 선행사 없고 뒷문자 불안전하네. 의문사 맞지? 얘도 선행사 없고 뒷문자 불안전합니다. 이걸 풀면 안 돼. 알았지? 무조건 해석입니다. 알았지? 또 몇 번? 넘겨. 질문. 47번이요. 47번 봅시다. 전부 다 선포관대지. 뭐 빼고? 어? 해서.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왓은 의문사입니다. 또 질문 넘겨. 흘러. 5번. 근데 1번. 아니 57번. 57번? 니 잘한다 근데. 너 몇 번 썼니? 0번이요. 5번 보세요. This is the best article which I've read so far. 어? 이 다 몇 번이야? 4번. 아, 야 5번도 맞지? 맞는데 앞에 베스트 최상급 있으면 베스트라고 했는데 이거 몰라도 돼? 알았지? 맞는 거면 5번 맞다. 4번도 맞고. 오케이 5번 맞습니다. 4번은 왜 맞아요? 4번 선행사 없잖아. 이유는 선행사.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대명사는 선행사 될 수 없다. 유가 대명사예요? 아니 근데 봐봐, 만약에 유가, 야 집중, 이거 집중해야 돼. 앞에 유 동그라미 집중해라. 거래 끝났다. 유 동그라미. 만약 유가 선행사면 너가 해야 하는 것이 유를 꾸며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가 해야 하는 너, 이게 무슨 뜻이야? 아무 뜻이 없지. 그래서 대명사는 선행사 될 수 없습니다. 오케이? 뭐 미라든지 힘, 잠깐만,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 선에서 될 수 없어. 내가 이거 다시 자세하게 얘기해보세요. 앞에 텔 있지? 텔은 사형식 동사거든. 나 너에게 truth, 진실을 말해줄게. A에게 B를 얘기해준다. 근데 여기 원래 갑목, 직목, 직목이 있어야 되지? 뭐는 없지 지금. 선에서 없는 거야 지금. 오케이? 내가 뒷문자 완전히 불안전해. 뭐가 없는데? 목적어, 아니 목적어가 아니라 두 뒤에 뭐가 없어. 오케이? 됐니? 그 다음에 1번 지금 물어봐, 잘 물어봤는데 1번 맞아. 1번 맞는 거야. 근데 only라는 선행사 있으면 됐을 수 있는 거야. 몰라도 돼. 오케이? 그럼 넘어갑시다. 또 55번 봅니다. 55번 봅니다. 전부 다 뭐야? 선포가 됐는데 몇 번만? 5번 보세요. 해서 나는 나래에게 내가 금요일 책을 내일까지 나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돌려줄 것이다. 책을 내일까지. 그러니까 뒷문제 완전한데? 그치? 그래서 됐어야 됩니다. 오케이? 또! 넘겨. 뭐? 네? 아니 둘 다 이렇게 오 오면 뭐예요? 관계부사 아닌가? 아 200번 했다지. 아 아니야. 또 친절하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오 오는 관계부사 아니고 후즈. 근데 여기까지 안 나온다. 관계부사는 다음번에 나옵니다. 또 몇 번? 63번 봅니다. 이거 올바른 거니까 너 몇 번 썼지? 3번 봐봐. It is interesting that she likes him. 주어동사 목적 뒤에 that she likes him. 뒷문제 안전하지? 이게 좀 어렵지. 뒷문제 안전하고 안전하고 이게 어려워. 또? 그럼 다음 몇 번이니? 4번 볼게. 지금 60 몇 번이야? 3번에 4번 봐봐. 선행사 없고 뒷문자 오늘 끝나니까 불안전하지, 그치? 근데 잠깐 봐봐, 일단. 2번 보세요. Show me the thing 이렇게 나왔지? 그럼 뒤에 됐어야겠지? 맞니? 선행사 있고 뒷문자 불안전하니까. 됐어? 오케이, 또 몇 번? 4번.
67이요. 67호입니다. 이 답 몇 번이야? 4번 보세요. This is not what she wants to have. 까지 왔어. is는 빼야죠. This is not what. 아니면 this is not that she wants to have it. 이 식으로 쓰는 거. 오케이? 알았지? 오케이? 뒤에 is 살짝 넣어놓는다. 이거 뒤에 is 빼야 돼. 또 몇 번? 55번에. 네. 5번에. 네. What 말고 컴포서를 만든 거예요. 아니야, 나래를 꾸며주지 않아. 네? 내가 책을 돌려준, 아니, 뒷문장을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려면, 여기 보세요. 선행사를 꾸며주려면, 관계 대명사 해야 되지. 네. 뒷문장 완전 해야 돼, 불완전 해야 돼. 근데 여기 뒷문장 안 잘 하잖아. 관계 없어서요? 아니지, 선행사 없어, 지금. 앞에. 전치사 돼. 자, 잡아. 어? 못 쓰라고요? 여기 됐어야지. I told 나를 돼. 선행사 없고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관계부터 쓰라고요? 관계부터 쓰라는 게 없는데. 어? 그런 적이 없고 여기 앞에 나래는 선행사가 아니야 지금. 자 이거 좋은, 정말 좋은 질문이야. 55번에 5번 봐봐. 내가 얘기했지. Tell you 하고 목적 두 개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근데 거기 목적 몇 개 있어? 한 개 있지. 그럼 선행사 없는 거야. 그 다음 뒷문장 완전하지? 뭐 써야 돼? 대수 써야 되겠지, 접속 써야 돼. 텔류가 왜 나오냐? 아니, 이거 예시로 보여줘. 야, 너 죽을래? 아, 지금 근데 좀 헷갈려. 선생님 인정해. 근데 얘들아, 얘들아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까지는 안 나온다. 알았지? 여기까지 안 나오지만 우린 고등부 데뷔해야 되잖아. 이런 거 진짜, 고등부 때는 진짜 어려워, 이런 거. 응? 지금 끝내면 잘 해. 몇 번? 5번 설명. 어, 5번 방금 설명은 다인데 테일하고 나래 나왔잖아. 네. 그치? 뒤에 목적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 네. 없어. 바로 뒤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있어야 돼요? 어, 여기 뒤에 간목, 직목이 있어야 되는데 간목이 있는데 직목이 없어. 그럼 직목이 선행사예요? 아니지, 없으니까 선행사가 없는 거지. 있으면서? 어, 있으면 얘가 선행사지. 지금 너무 좋은 질문 했습니다. 다시 여기 보세요. I tell her 했다. 여기 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너 없지. 그 선에서 없는 거야. 오케이? 알았지? 그런데 13쪽 보세요. 13쪽 63번 보세요. 63번에 2번 봐봐. show도 사형식 동사거든? show me the thing이라는 간목, 직목 다 있지? 얘는 선행사 있네 지금. 근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 안 돼. 이건 안 돼. 알았지?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도 또 봐야 돼. 그거 보면 왓은 아니잖아 무조건. 오케이? 그러니까 5번에 전 뭘 써야 돼요? 맞아요. 아, 대시라고 내가 지금 한 다섯 번 얘기하고 대시라고 시켜. 대. 어떤데? 접속사. 접속사. 어, 너 가만히 있어. 왜 화내? 나도 화 안 내는데 네가 왜 화내? 너 그러다가 너 쟤 좋아한다 이제. 얘 잘생겼어. 너 마스크 벗잖아? 거의 손지석이야. 아, 진짜. 본 적 있어요. 마스크 벗은 본 적 네. 있다고? 아, 거짓말해서 미안하다. 본 적 있다고? 5학년 때. 아, 5학년 때 지금 다 알지. 중3인데. 키가 이만해졌는데. 키 몇이야? 178? 182인가? 어, 그렇지. 옛날에는 소추 아니었지. 옛날에 소모는 느꼈지. 지금은 소추석이지. 좀 비웃지마라. 아니 웃은 거 아니세요? 비웃었다 지금. 근데 진짜 우리 6학년 때 얘 많이 봤잖아. 하준이 많이 변하지 않았어? 아 그게 아니야 얘 완전 지금 남자 됐다니까. 마스크 벗잖아. 코스튬 다 있어. 수영장 갔지? 오 남자다 진짜. 자 또 몇 번? 69요. 69 보세요. 와우, 이거 다 해야겠네. 자, 오씨, 8시요. 69번 보면, 첫 번째 거,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요. 왜냐면 뒷문장 안전하거든. 그치. set 2까지 있자. 맞아? 뭘로 바꿔야 돼? 돼? 아니, what? what? 위치 바꿔, with 위치. with 위치.
아 됐어 몰라도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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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도 아 됐어 일단 맛은 아니야 일단 알았지? 그 다음에 밑에 거 Can you tell me 선에서 없다 지금 tell me니까 어? X 써봐 X 뒷문장 완전 불안정 X 써봐 what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여러 개 풀다 보면 아 tell 뒤에 뭐가 두 개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감각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야 진짜 어려운 문제는 세 번째 거야 선에서 있어 없어? 없어요. X 뒷문장이 이게 진짜 야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지 그러면 뒷문장 안전하다 생각하면 안 돼 텔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목적어 두 개 있어야 된다지 이거 뒷문장 불안정하다 그리고 해석 한번 해보자 이것은 너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 아니야 말 되지? 그럼 이거 되는 거야 앵무새 이해돼? 지금 자는 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everything 선에서 있으니까 대답 안 되고 what 안 되고 맞아? 맞아? 그 다음 밑에 거 선에서 없지? 뒷문장 불안전하지? what이고 밑에 거 thing 되시니까 됐지? 되니? 네. 밑에 거 thing what 안 되지? 네. 정답 몇 번이야? 4 4번인데 또 자, 숙제들입니다. 아, 숙제가 없네. 아, 뒤에도 있네? 이거 보세요. 없어요. 뒤에 있네요. 숙제. 아니, 근데 그 진짜 내가 여기서 제일 똥멍청이라는 거야.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아니, 근데 선생님 저거밖에 안 맞지 않아요? 홍석, 다 봤어. 홍석이가 있었으면 걔가 이겼겠지. 그러니까 계속 봐야겠어. 이준영이 있어. 이준영이 당연히 1등이고 박찬이가 있어. 이게 여기서 제일 아직까지는 똥멍청인 거 맞는 거 같은데 가는 길에 가는 길에 같이 가자 자 틀린 문제 문제 해석해 보세요 와 다들 없지 그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거 없어요 막 저번에 했던 것처럼 막 다섯 개 이상 틀리면 어 이해 못 잖아 이거 지금 두 번 줄인 거네 네? 다음 시험은 아, 뭐 이게 안 됐어. 다음 시험 이과 시험 보면 돼. 네? 이과 민간이에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은 이과 민간 시험 보는데 이거 외워보세요. 외우시고 이거 얘기 안 했구나. 민간 시험 보고 외우시고 자, 다음 시간에 교재가 나오거든. 교재비를 주셔야 수업 받는 거야. 어, 지금 주세요. 선생님, 이과 민간이 뭐죠? 이거 종이 안 줘. 어, 그거 줄 거야. 지금 나오세요. 아, 앉아있어. 선생님 줄게.